안녕하세요. 세종과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 김혜성입니다. 이 작품은 작년에 쇼케이스를 거쳤고요. 성악가와 판소리, 소리꾼, 그리고 뮤지컬 배우 세 장르의 배우들이 한 무대에서 서로 어우러지게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그러한 무대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창작, 국악, 오페라, 코미크라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한 뭐 연출 의도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잖아요. 물질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꿈꿨던 그런 미래들 또 세계관,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우리 세종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연주를 여러 차례 하면서 서양음악의 좋은 점과 또 국악의 좋은 점을 같이 이렇게 잘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퓨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작품에서는 좀 왈가닥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 삶은 망했다, 이제 망했다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굉장히 짜증스럽고 굉장히 분노에 차있는 그런 심청이의 모습, 그러면서 또 슬슬 변화되어가는 그런 심청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이번에 저희 관전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서로 다른 장르들이 모여서 한 무대에서 올리게 되었는데요.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. 그 중에서도 우렁총각과 심청냥이 그 이중창들과 사랑의 불꽃이 튀는 그런 장면들이 가장 기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창작 국악 오페라 코미크 임당수의 우렁총각 용궁 출신입니다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